안녕하십니까?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시는 모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후원금을 가장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월드비전의 노력과 재무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비전의 연간 수입 내역입니다. 총 수입은 약 80%가 후원금이며 해외 아동 및 국내 아동 정기 후원금, 사업 후원금, 긴급 구호 후원금, 선물 후원, 물품 기증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정부 보조금, 국내 프로그램 운영, 임대, 이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간 총 지출 내역입니다. 월드비전은 총 지출의 85% 이상을 사업비로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 사업 및 국내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 옹호 사업, 북한 사업, 사업 효과성 연구 등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15% 이하로 사용되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알리고 후원자님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후원 모집 및 관리 비용 그리고 일반 관리 비용으로 지출됩니다. 운영비는 공익법인의 사업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출인데요. 월드비전은 모금과 사업을 모두 직접 수행하면서 운영비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원금 사용에 있어서 비영리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실천하려는 월드비전의 노력은 재무 전문가와 평가기관 그리고 후원자 모두의 인정과 신뢰를 받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독립적인 감사실을 운영해서 본부 및 전국 사업장에서 후원금이 규정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조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월드비전 이사회와 국제 월드비전 차원의 감사를 병행하여 사업, 재무, 인사에 이르는 입체적인 내부 감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권위 있는 외부 회계 법인의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서 투명성을 다시 한번 검증받습니다. 회계사가 국내 사업장을 방문하는 현장 감사와 회계 연도별 기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월드비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법에 따라 예결산 내역을 감독기관에 제출하고 결산 공시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됩니다. 또한 정부 주무관청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와 지도점검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재무 투명성과 함께 철저한 사업관리로 후원금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모든 사업은 철저한 계획과 평가를 거쳐 보고되고 사업 방식의 효과성도 연구를 통해서 검증하고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공익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월드비전이 설치한 식수펌프의 수명이 월등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월드비전의 사업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국내 복지 현장은 물론 아프리카 오지의 사업장까지 전산 재무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투명성과 사업 효율성이 더 높아집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3만 5천 명의 월드비전 직원과 11만 명의 봉사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이웃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후원자님의 사랑과 관심을 기억하며 후원금을 더 투명하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